자, 어려운 시장일수록 우리 주식시장의 인사이트를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의 인싸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희 내부자들이 그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군단을 소개합니다. 글로우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레드우드 파트너스의 최진욱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힘찬 월요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도 어려운 전반적인 시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부자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시황이 어려운 만큼 저희는 이제 이 종목은 좀 버릴 때가 됐다. 미련을 버릴 종목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매수 종목을 추천하는 것보다는 손해를 줄여나가는 전략이 더 중요한 만큼 오늘 저희 내부자들의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장이 갈수록 어렵다. 세 분의 우리 내부자들께서 보고 계시는 먼저 시장의 큰 그림,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다음에 숲을 볼 텐데요. 자, 저희 이성웅 이사, 지수가 2600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2600선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김지훈 대표, 선택과 집중. 최진우 팀장님, 어려움에 공감하고 계시는군요. 전문가들 또한 어려운 시장입니다. 자, 그럼 이성웅 이사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600선은 어떤 의미가 있는 지수대입니까? 지금 저희가 분기별 실적 시즌이잖아요. 작년에 비추어 보고 그다음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실적을 비추어 보고 했을 때 분기별로 지금 업종별 예상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까지 발표된 실적들의 기업들 관련해서도 약60% 정도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기업들의 1분기까지 실적은 괜찮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어요. 근데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렵잖아요. 어렵다라고 함은 지수가 뭐 상승하기보다는 하락이 더욱 강하고 그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지금 주도 업종이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음식료 일부 제외하고는 저희가 분기별 성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죠. 지수는 하락하는 경향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승의 요인 자체가 외부 환경이고 외부 환경의 요소 자체가 저희가 언제 끝날지 판단할 수 없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2600인가라고 반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정확히 1월 시장 조정 때 2600을 살짝 하회하고 반등이 나왔었어요. 이게 그냥 그 상황에서 반등이 나와야 해서 나온 게 아니라 1분기에 그리고 작년에 돌아와서 전체적으로 이 가믹 사이클까지 감안을 하면은 2600이 깨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기업 실적이 가믹이 아니라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상황이고 이후에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가믹까지는 아닌 게 지금 현재 예상치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만약 여기에서 어려운 지수의 상황에서 추가로 하락이 나와서 거래소 기준 2600을 뭐 하회한다. 그럴 때는 또 다른 외부 요소가 없다고 하면은 주식 비중을 그때는 크게 늘려나가는 구간으로 삼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실적을 감안한 지수가 2600선, 그러니까 2600선을 하회한다면 지금의 어떤 실적 대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대비 지나치게 많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좋다라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2600선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의 케이스로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아, 이게 그렇군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예. 저희가 모든 케이스를 주가의 하나의 투영이 돼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가깝거든요. 많은 그림을 그려 볼 필요도 없이 매매하는 매매자들은 뭐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단어는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미치는 영향이 맞아요. 그래서 왜 이게 벌어졌고 그 다음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건데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게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월에 FOMC 금리가 원래 인상이 50bp가 예상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뭐 소위 말해서 연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금리 수준, 소위 말하는 중립금리가 한 2.4% 수준이라고 하면은 빠르게 안 올리고 50bp를 한 두 번 정도 올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뭐 순차적으로 올리면 되는 게 시장에서 인식한 금리 인상의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공식적이진 않지만 언급이 나온 게 5월 50bp, 6, 7월 75bp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아 지금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금리가 연속적으로 빠르게 인상될 수 있겠다. 예.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안 겪어봤는데 예. 우리 예상과 다르게 이게 예상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또 다른 요소가 연준이나 기타 위원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 건가? 예. 라고 해서 매도가 나왔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매도가 나왔는 게 기존의 빅테크는 나오고 있었지만 경기 민감주들이 미국에서 매도가 나왔어요. 세부적으로 보자면 최근에 주도주였던 캐터필라라든지 디어 각각 이제 그 미국 인프라 관련된 종목 하나 그다음에 농기계 관련된 종목 하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현재는 불확실성 구간이다 보니까 지수를 하방까지 열어놓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이 중간에서 코멘트에 따라 바뀌어서 시장이 반등 나올 수 있지만은 저희는 지금은 베스트 케이스를 열고 생각하기보다는 안 좋은 케이스까지 열고 생각을 하자면 예. 시장은 추가 하락할 수 있다. 다만 예, 2600 구간에서는 기업의 분기 실적에 감익의 상황이 안 나오는 전제하에서 예. 반등의 가능성은 매우 매우 높다라는 네.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희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저희의 주제에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살 종목이 아니라 지금 버릴 종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릴 것이 아니라 지금은 손해를 줄여내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김지훈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버리는 패는 뭡니까? 저는 일단 금융주하고 보험주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긴 한데 오히려 오. 그런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나. 선 반영이 됐다. 네, 선 반영이 주가에 좀 많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장 빠질 때 오히려 더 선택과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과 보험 섹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많이 반영이 돼서 네. 오히려 장 빠질 때 버려라. 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서 좀 싼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네. 올랐죠. 아니면 굳이 지금 팔 필요 없이 수익 구간이실 거기 때문에 가지고 계속 가시는 건 어때요? 그것도 권유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제는 빠질 때가 됐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예. 여기서 금융보험이 얼마나 더 오를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성우 의사님 말씀처럼 싼 주식을 사 모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네.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하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금융과 보험을 팔아서 싼 주식을 지금은 적극적으로 사 모아갈 때다. 네. 라는 판단이시군요. 네. 자, 그렇다면 잠시 후에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섹터는 뭔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최진욱 팀장께서는 바이오 꼽아주셨네요. 이성웅 이사와도 겹치는 섹터입니다. 바이오는 왜 버려야 될까요? 우선은 3월에 저희 FOMC 의사록 이후에 이미 저희가 예상했던 악재들은 이미 다 나온 상황이었는데 그 악재들이 이미 다 시장에서 선 반영이 됐다고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6, 7월에 또 75dp 이상의 그 지금 그쪽으로 지금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다수의 그 바이오 기업들이 기업 수출을 체결을 했지만 현재 이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올리페스나 그리고 뭐 한올 바이오파마나 모스코텍 등 이런 이제 기대하지 못한 데이터 발표가 주가를 좀 하락을 시킨 이유가 있었는데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개별 재료에 인해서 네. 단기 상승도 굉장히 크게 좀 나오고 단기 급락도 굉장히 크게 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아마케나 이런 일정들도 잡혀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마케에서 뭐 데이터 쪽으로 좀 발표가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조금 많이 선 반영 뭐
좋게 나온다면은 예.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의 흥풍이 좀 불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기술주들도 굉장히 좀 많이 싸진 가격대이고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는 뭐 금융 업종들도 이미 좀 많이 올라간 상태이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차익 실현 구간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이 바이오주도 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단기간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오히려 바이오주들보다는 조금 기술주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야, 제약바이오는 이미 팔시기 이미 예전에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네네. 예. 네. 희망 고문 저희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의 키와 연결을 해볼게요. 금리의 인상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제약바이오는 전통적으로 좋지가 않았어요. 네, 왜 좋지 않았냐라고 예, 하면은 예. 대표적인 성장주로 인식이 되었거든요. 밸류에이션 보더라도 저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익을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임상이 진행되고 맞아요. 있고 임상이 진행되는데도 비용이 계속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다 감안을 하고 특히 바이오주들을 바라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임상 3상을 성공한 기업이 없는 점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기에 돌입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 시장에서 성장주의 개념에서 다르게 대체할 수 있는 업종이 많아졌어요. 좋아요. 네, 자율주행, 메타버스, 기타 좋은 등등 말씀이십니다. 네, 많아졌다 예. 보니까 이러한 세 가지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제약바이오는 버려도 되겠다. 네, 버리자. 네, 과감하게 결론입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버리자. 저희 스타 경로당님께서 바이오는 위아래가 너무 심하고 고수의 영역이다. 재탕, 삼탕, 악재가 나온다. 실적이 안 나오니 불확실한 장에서는 버려야죠. 라고 좋은 타이밍님께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시장 안 좋다고 도망갈 거면 다 정리하고 보지 말아야 하지만 저희는 계속 주식시장에 머물러서 결국에는 수익을 실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버려야 할 종목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보험이 많이 올랐지만 팔고 싼 주식을 사자라고 김지은 대표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이성웅 이사께서는 2600선 정도이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겠다는 전략을 소개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야 할 섹터는 어디입니까? 장이 빠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싸다고 생각하는 좋은 주식들 이성웅 이사께서는 2차전지와 OLED, 김지훈 대표 소프트웨어와 소재주, 최진욱 팀장은 자율주행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종목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담을 종목은 그렇다면 뭡니까? 이성웅 이사 에코프로비엠과 LG 디스플레이, 김지훈 대표 현대오토베에버와 예, PI 첨단 소재, 최진욱 팀장은 캠트로닉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처음부터 강조를 해주신 만큼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섹터와 예, 종목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성장주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밸류에이션이 할인되는 그게 좀 굉장히 많은 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금리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근데 소재주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은 하이브리드가 가능하다는 거군요. IT에도 반도체에도 쓰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도 쓰이면서 디스플레이도 쓰이면서 교집합이 있다. 예, 일종의 교집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 안정성이 담보돼 있다. IT가 안 좋으면 전기차에서 커버업을 해주고 전기차가 조금 부진할 경우 디스플레이에서 커버해주는데 지금 IT 전기차 디스플레이 상황이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빠르게 그 소재가 나가는 출하량이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PI 첨단 소재도 그러니까 첨단 소재 3인방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녹스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는 첨단 소재 3인방은 진짜 디테일하게 손품을 파는 게 중요하거든요. 손품을 팔아서 기사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산업 레포트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업황이 좋은 상황이다. 전기차와 디스플레이가 다 물려있기 때문인데요. PR 첨단 소재는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원자재로 쓰이는 이 원부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갔는데 이 원부자재인 이 DNF 소재를 재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재활용 비용이 비율이 두 배 넘게 증가하면 당연히 원가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률이 원래 20%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그 재활용을 하지 못해서 작년 말 같은 경우는 17%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20% 다시 중반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는 실적이 올해 2분기에 온기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매출과 이익이 모두 20% 넘게 성장하고 그 이익률 자체도 20% 중반을 다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PI 첨단 소재는 굉장히 실적 안정성이 높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방 산업군이 굉장히 탄탄하게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글렌우드 PE라고 잘 아시겠지만 사모펀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이 회사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서 아마 엑시트를 할 겁니다. 그 과정까지는 기업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인데 굉장히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다. 아마 지금 1위 PI 필름과 관련돼서 1위 사업자인데 얘네가 그 경쟁사 대비 공격적으로 판가를 인상하고 증설하지 않는 한 수요와 공급은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PI 필름 소재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 괜찮은 소재 업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PI 첨단 소재, 첨단 소재자 들어가는 회사들 다 좋다고 지난주부터 네.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최진욱 팀장께 캠트로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듣고 네, 우선은 이제 뭐 자율주행 쪽을 제가 섹터로 뽑았는데 지금 현재 뭐 완전 자율주행 시대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2020년 기준부터 뭐 35년까지 연평균에 지금 플러스 40% 이상의 지금 성장률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거기에 있어서 뭐 자율주행에 필요한 뭐 전기차도 꾸준하게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율주행 또 고도화 그리고 뭐 사회적 용인에 가능한 뭐 사고율 등을 지금 레벨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현재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주어져 있는데 현재 3단계까지가 지금 자율주행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테슬라가 이번 실적 또한 굉장히 좋게 또 나온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제 캠트로닉스를 탑픽으로 뽑은 이유인데 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코로나19 장기화 속이나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계속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반도체 수급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매출 또한 굉장히 또 성장을 또 많이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또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나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쪽도 이제 연관이 조금 캠트로닉스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용 무선 충전 사업이나 이런 경쟁력 등에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저희는 오늘 전체적인 큰 시황을 먼저 봤습니다. 버려야 할 종목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부자들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돋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한다고 하죠. 여기에 우리 기업인 롯데정밀화학이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에서도 호평이 나오자 오늘 시장 대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 팜유 관련주로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동반해서 함께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돼서요. 그것을 종목을 통해서 저희 바텀업으로 한번 보시죠. 롯데정밀화학 투자 의견을 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 비료사이클로 보시는군요. 김지훈 대표는 팔자리가 아니다. 최진욱 팀장과 정반대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단기 차익을. 네. 먼저 그럼 최진욱 팀장이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카메라를 좀 계속 봐주시면 모니터보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하실 때도 네네. 카메라 두 우선은 분 봐주시면 단기 차익 실현을 제가 이제 예상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도 뭐 시황 부근에서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지금 뭐 6월 이후로도 지금 꾸준하게 75dp 이상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분들이나 뭐 기관 투자자분들도 지속적으로 매도 공세가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팜유 관련해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급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구간에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분명하게 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투매 물량도 또 나올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현재로서는 조금 이제 앞전에 좀 가지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조금 한번 차익 실현 구간을 한번 실현을 하신 다음에 추후에 좀 눌림이 좀 발생을 했을 때 눌림목으로 좀 공략을 하시는 편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롯데정밀화학이 오늘 왜 오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사이클로 보셨는데 이성 이사님, 네. 롯데정밀화학 오늘 오르고 있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인플레이션 국면, 뭐 지금 장이 쉽게 보면 그런 장이잖아요. 저희가 생각을 해볼 게 뭐 음식료가 오를 때는 뭐 특징주로 묶어서 테마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팜유 때문에 또 롯데장미락을 묶어서 얘기가 나오는데 주주분들한테는 주가가 오르니 좋은 거죠. 일단은 좋기는 한데 이게 인플레이션 사이클에서 들고 가야 할 종목은 그러한 사이클이 제품이 잘 팔려서 이익이 증가하는데 거기에 중간재가 들어가는데 그 중간재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달라지거든요. 일전에 제가 방송에서 그 비료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사이클에서 06에서 08년 그 남해화학을 예로 들어서 실적이 한 10배 정도 좋아진 구간을 말씀드렸잖아요.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가 그 비료 중에 가장 높은 원재료가 암모니아예요. 한 20% 정도 나머지 뭐 요소 뭐 기타 등등 있는데 그 암모니아의 상품 매출 비중이 약 30%로 롯데정밀화학이 높거든요. 그다음에 그 비료와 관련된 그 부산물들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이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국면에서 그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여타 기초화학주들에 대비해서 그 중국과 연계된 제품의 생산은 거의 없고 반면 인플레이션과 연관되는 그 비료 그리고 그 비료 중에서 가장 큰 그 원재료 비중을 차지하는 암모니아를 30% 이상 그 매출 비중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목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 국면에서 그 인플레이션 사이클을 겪어봤으면 이거를 비료를 봤을 때 여기에서는 그 최진욱 팀장님 말씀처럼 단기 차익의 구간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러한 사이클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살 종목 조정이 나왔을 때 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외부 변수로 돌아가 보더라도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이클이 남아 있는 구간에서 롯데정밀화학은 아직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 상승의 어떤 빅 사이클 국면이다. 따라서 관련 주식은 지금 팔 때가 아니라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들어가야 한다. 큰 사이클로 보셨습니다. 마치 저희 반도체 빅사이클처럼 올해 에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 이런 곡물 가격의 추세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야 한다. 저희 롯데정밀화학이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 중단한다고 하면서 수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저희 전문가인 김지훈 대표께서 좀 얘기해 주시죠. 전공자이시잖아요. 팜유랑은 저는 뭐 연관성을 잘 뭐 어떻게 얘기하기에는 그렇고 시장에서 그럼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오해하는 건 아니고 일단 롯데정밀화학 화학주잖아요. 화학주가 결국은 원자재와 제품가의 판가의 스프레드거든요. 굉장히 심플한데 유일하게 지금 화학주가 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가에 전이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롯데정밀화학이 만들고 있는 ECH 되게 용어도 어려운데 지금 그 ECH가 쓰는 전방산업이 조선하고 건설이거든요. 쉽게 어디에 쓰는지 보면 접착제 그리고 뭐 이 방수용 그런 데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 경기하고 건자재가 좋으면 건설 경기가 좋으면 ECH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ECH 국내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어요. 84%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압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뭐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위가 이제 하나솔루션 16%인데 연평균 7% 정도 성장이 나왔어요. 그렇게 원자재 가격 판가 상승에 대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ECH가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한 얘네가 압도적으로 80% 넘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이득을 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ECH 같은 경우가 그 P와 Q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과정 중에 그 부산물인 가성소다가 지금 알루미늄 그 박의 소재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로도 엮이고 있다. 그래서 신규 수요까지 기존의 조선 건설 외에 신규인 2차전지 소재로도 발생하기 때문에 Q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1분기 예상 실적이
그러니까 화학 관련 주들은 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데 예. 지금 유일하게 1분기 영업이 1000억대로 분기 대비로도 15% 넘는 성장이 나오니까 롯데정밀화학은 당연히 지금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유일한 화학주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팔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 기존 가격 대비 지금 30% 넘게 올라서 당연히 부담되는 구간이니까 기존에 신규로 접근하는 사람은 당연히 살 자리가 아닌 거고 갖고 있는 사람은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계속 분기별로 실적이 계속 업데이트돼서 나오면은 유일하게 지금 증권사에서 화학 관련된 회사 중에도 목표가를 상향하는 회사거든요. 롯데정밀화학이요. 네. 그래서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이템 잘 잡았네요. 팜유 관련 주식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그렇다면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롯데정밀화학에 오르는 본질은 좀 다른 데 네, 있는 것 같고 펀더멘탈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이템을 잡을 때 그래서 그러면 팜유 관련 주로 탑픽은 무엇입니까?로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런 투자 의견을 가져가는 게 혹시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까? 이성우 기자님? 그러네요. 저도 시장이 오늘 받아들여서 오르는 건지 예. 근데 그냥 뭐 시장이 그렇게 말해준다고 하면 네 그러게요. 예. 자 롯데정밀화학 현재 5% 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펀더멘탈 분석으로도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러면 혹시 목표가 얼마까지 잡고 계시는지 듣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 현재 88,500원인데요. 세 분께서는 목표가를 자 이성웅 이사 10만 원, 김지훈 대표도 10만 원, 그리고 최진욱 팀장께서는 많이 오른 만큼 지금 현재 팔자라는 네. 말씀을 해주셔서 네, 현재가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자, 저 이성웅 이사께서는 인플레이션 시대다. 곡물가의 상승은 추세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 주식은 조정이 나올 때 사자라는 뜻이고 저희 예, 김지훈 대표께서는 펀더멘탈 상으로도 충분히 현재 보유자의 누릴 수 있는 영역이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주식 가운데에서 다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저희 팜유 관련주로 계속 이야기를 집중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 중단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나는 팜유는 이제 내수에만 국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거라도 갖다 팔아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팜유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될 거라고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어서 또 음식료주들 오르는 것에 트리거가 되고 있는데 세 분께서는 제시케미칼이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시케미칼은 어떤 투자 의견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아, 제시케미칼 같은 네. 경우는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예, 예. 주관된 히스토리인데 제가 그 증권사에 있을 때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아, 예. 이 종목 상당히 매매를 네. 많이 하셨군요. 네. 어떻게 뭐 재미 좀 보셨습니까? 네, 그냥 뭐 그랬었는데 이게 뭐 상한가군요. 네, 하나의 제 그냥 뭐 주관적인 히스토리였는데 네. 예, 예. 그때 당시에 부각이 됐던 거는 이제 연료 같은 경우가 그 특정 연료 같은 경우가 상당히 뭐 오염 물질도 많이 배출을 하다 보니까 바이오 디젤이라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의무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 2.8% 넣어야 된다 하다가 이게 3%로 올라가고 3.5% 올라가면은 단순한 논리로 제품에 대한 그 비중이 늘어나니까 실적은 좋아질 수 있겠다. 그 논리였는데 시장에서 잠시 부각되다가 예,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금 부각되는 이유가 그리고 뭐 오늘 팜유와 관련돼서 부각되는 거는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이와 관련된 뭐 팜유 관련된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든의 그 고농도의 그 에탄올 관련해서 그러한 정책도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장 먼저 이 종목을 간택을 해서 상한가로 도달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현재 구간에서 뭐 팜유와 관련돼서 오늘 뭐 식용유 관련주들도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실적과 가장 가깝게 발생을 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진 기업이 제시케미칼인데 그 이 트리거가 발생을 한 게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에 대한 중단이잖아요. 예. 이게 다시 재개가 될 거지만 팜유 같은 경우는 가격의 인상 요소가 있구나. 이 가격의 인상 요소를 공급자가 지고 있구나. 란 걸 이 뉴스, 이 이벤트를 통해서 시장이 인식을 한 거죠. 그렇다 네. 보니까
JC케미칼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간 거고 이게 그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이 부분이 연속된다면 주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 가능성을 네네.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 아픈 종목인지 아니면 좋은 종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유난히 그렇게 인연이 되는 종목이 있죠. 제이시케미칼은 이성웅 이사께서 수차례 네. 예, 증권사 프랍에서 예. 프랍대는 아니었고 증권사 그래요? 지점에 있을 때 지점에 예. 계실 때 매매를 여러 번 하셨던 종목이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제이시케미칼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종목 얘기를 할 땐가 싶은 것이 여러분 시장 좀 보고 계십니까? 현재 잠시 보시죠. 코스피가 2622선까지 떨어지면서 낙폭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1.5% 42포인트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희 출발할 때만 해도 선물 시장에서 매수 우위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도 동반해서 팔고 있고요.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만이 적극적으로 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포착이 되는 뉴스로는 5월 FOMC에서 연준이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이 완전히 모아지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세계 증시가 이런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시사로 급락했었죠. 그 여파를 우리도 이어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정말 이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시장은 좀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공포 때문에 투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김지훈 대표님과 이성 혹시 뭐 여기에 대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이 있으시면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 경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시장에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 중국 관련돼서는 대규모 5월달부터 인프라 및 이 경기 부양 정책을 나올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는 좀 반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 관련돼서는 인프라와 관련된 예를 들어 상사 자본재 유틸리티 그다음에 기계 업종 그리고 조선 업종은 상당히 오히려 실적 전망이 좀 다른 업종 대비는 덜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 덜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 올라간다기보다는 덜 하향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와중에도 실적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운송하고 철강 에너지 쪽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아까 그 팜유 올라갈 때 제시케미칼도 상당히 지금 오늘 보니까 올라왔는데 제시케미칼 올라간 거에서 봤듯이 원자재 가격 상승 외에 그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부각될 것이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된 정책이 계속 이제 이슈화되면서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경우에는 정부 정책의 모멘텀을 받는 그 기업들은 이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 연관돼서 중국의 경기 인프라와 관련된 기계 이 풍력 다 이런 게 다 신재생과 관련된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인 흐름이 나오잖아.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뭐 풍력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의 관점에서 좀 지켜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지금 네, 팜유 관련 주식을 이야기하다가 주식시장 낙폭이 커져서 많은 분들의 문의가 들어오셔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실전 매매 차원에서 최진우 팀장님 좀 조언을 해주시죠. 우선은 이제 아까 맨 처음 시황에서도 이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2600선을 솔직히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시장상 2700선 아래로 조금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 대응 관점으로도 저는 좀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기술적 지표로 저희가 봤을 때 이 청산 유인이 굉장히 좀 낮은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시장이 굉장히 미증시 영향도 있지만 아까 상해증시 영향도 있고 현재 뭐 굉장히 공포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오히려 옛날 저희 2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전에도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시장이 좀 많이 빠졌을 때도 V자 반등으로 나와주듯이 현재로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 또 유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전 600선을 지켜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그 선에서 현재로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활발하게 토론을 해주고 계시는데 파월이 0.75가 아닌 0.5%포인트 인상으로 확정해주는 것은 오히려 안도성 재료가 아닐까라는 시각에 네, 의견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코스피가 네, 현재 42포인트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더 떨어지진 않고요. 잠중 저점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부자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글로운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레드우드 파트너스의 최진욱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